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월의 첫날인 금요일은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남부지역과 제주권은 많고 강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 어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텐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30도 안팎의 맞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와닿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여름 기운이 물러나고 일교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건강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인천과 양천 20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연천과 의정부 29도, 김포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9월 3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4일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9월 3일 일요일부터 4일 월요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물결이 최대 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주말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부터 9월 6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25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에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5.0m로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